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일단 오늘은 사과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거의 10일? 네,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영상을 올린 지가.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데, 영상을 찍을 때 카메라 울렁증이 다시 도진 것 같아요. 이게 4개월, 5개월쯤 됐으면 이제 극복할 때가 됐는데, 제가 작년 8월부터 이거를 새로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면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울렁증이. 이게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이걸 이제 누르면은 촬영이 시작이 되는 건데, 어제 영상을 찍으려고 이 리모컨을 잡고 한 시간을 여기 앞에서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못 찍었거든요. 그게 이제 자신감이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전에 했던 강의 영상들보다 더잘할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자꾸 미루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보통 이제 이 정도의 나름 지식이라면은 한 번에 그냥 하루에 날 잡고 그냥 감옥부터 계수까지 찍을 수 있어요. 사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끊어서 하다 보니까 전보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내용이지만은 제가 이제 스스로 만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무기토도 만족을 못했어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저같이 상관을 쓰는 사람들은 이 머릿속에 수십 가지 생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막 목들이 떠다녀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나름 지식 쌓아 오셨을 거고, 제가 강의한 것도 들었을 거고, 스스로 생각한 것도 있을 거고, 수많은 목들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다녀요. 근데 목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은 딱 막혀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목이 도대체 뭐예요? 이거 답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한마디를 표현한다는 게. 근데 이게 요즘에는 이런 생각들이 너무 떠돌아다니니까 강의할 때이 중에서 뭐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해야 될까? 특히 이제 저같이 상관을 쓰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할때 이거는 순발력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순발력. 이 상관은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식신은 순발력하고 거리가 좀 있고요. 상관이 순발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를 그 짧은 찰나의 시간에 번뜩이는 걸 끄집어낸다는 게, 사실 끄집어내는 입장이니까 그냥 저는 버튼 누르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 무슨 금에 대해서 막 이제 머릿속에서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어제 딱 앉아 보니까 결국 첫 마디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강의를 못 찍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목이나 화 얘기할 때는 신나서 얘기하는데, 금에서 수로 넘어갈 때는 항상 할 말이 없어요. 그게 금수인 것 같아요. 할 말이 없는 거. 그냥 말 없이 그냥 전달할 수 있는 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금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할 게 경금하고 신금이죠. 경금하고 신금인데, 이거를 보기 전에 유튜브에 있어요. 오행 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그거를 미리 보고 이거를 보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듣고 오세요. 만약에 듣지 않으신 분이 지금 있다 이러면은 경신금 듣기 전에 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보고 오세요. 그거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금을 제가 얘기할 때 수랑 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화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금이 어떻게 쓰이느냐를 수랑 화가 결정을 해요.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은 경금하고 신금 얘기를 할 거니까 다르겠죠? 이 수화를 쓰는 입장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볼까 해요. 그 천간 순서의 비밀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쏙쏙 와닿는 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자고요. 금의 작용은 뭐예요? 첫 번째로는 분별 작업이죠. 분별. 분류, 분리. 이렇게 나누는, 분이라는 게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금은 나누는 작용을 해요. 토도, 나누는 작용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토는 선을 그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요.
각각의 색깔을 더 또렷하게 부여해서 다름을 인식하게 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토의 작용은 화학작용인 거죠. 화학작용. 화학적인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그 뭔가 액체가 두 개가 섞였는데 뭐 예를 들어 뜨거운 물하고 뭐 파란색은 뜨거운 물로 하고 뭐 빨간색은 뭐 그 차가운 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온도 차를 주면은 그 두 개의 용액을 섞으면은 층이 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구분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토의 구분이에요. 토의 구분. 근데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해 주는 거, 이 경계선, 이거는 이제 금의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가 있죠. 숙살직이라고 하죠. 숙살. 죽인다는 거잖아요. 죽인다는 것. 죽일 살이에요. 죽일 살. 죽이는 게 필요해요. 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금의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가을. 이 금이 계절이잖아요. 금. 금의 계절인데 그 나무는 열매를 생산을 하죠. 그 번식을 하기 위해서 과일을 생산을 해요. 과실을 생산을 하고 나무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죽입니다. 단풍이 드는데 우린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보면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봄철에 여름철에 그렇게 막 물들을 끌어올려서 열심히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생산을 해내고 과실을 맺고 이제 탄생이 됐잖아요. 금이라는 결실을 이룬 거예요. 금이라는 결실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물이 점점 뿌리로 내려가요. 다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했지만은 가을에 특히 6월을 넘어가면은 물이 깨끗하게 흘러간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무에서 필터링 돼서 이제 쓸모없어진 물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잎이 마르고 마르면서 얘가 떨어집니다. 금이. 과일이 그 나무에 있다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독립된 개체로서 움직여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무는 겨울이라는 휴식기에 들어가죠.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죽어 있는 거죠. 다시 살아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밤에 보면은 죽은 것처럼 자잖아요. 죽었는지 자는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코를 골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다시 활동을 시작하죠. 모든 오행의 이치가 일상생활에 녹아 있어요. 자, 이런 작용을 하고요. 또 두 번째,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재구성 작업이에요. 재구성. 재구성이에요. 뭐를 재구성해요? 화라는 양기를 재구성합니다. 그러니까 금의 작용이, 금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는 이미 목화로 무언가가 양기가 발산이 됐고 펼쳐져 있고 뭔가 섞여 있는 거를 전제하에 금이 작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금은 앞에 화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화가 없다면은 금이 작용할 수가 없죠. 금이 분류하고 분별하고 이런 작용들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칼질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의 작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에서 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금인데. 사주에 금이 뚜렷한데 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뭐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분류하고 무엇을 재구성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게끔 주어지는 소스가 없다. 공부를 할 때 어떻겠어요? 정말 막무가내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맨땅에 헤딩하듯이. 사주 공부를 한다고요? 화가 없는 사람이? 금을 쓰는데 화가 없는 사람이 사주 공부를 한다? 이러한 이치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숙명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은 그 분야의 최고를 이룰 수가 있겠죠. 화가 있으면은 좀 더 수월하게 달려갈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살다 보면은 세운에서 언젠가는 한번 화운이 들어옵니다. 누구나. 실제로 뭐 계사, 갑오, 을비 이러면서 화, 금운으로 왔잖아요. 그런 이런 분들한테는 발전 계기가 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금을 얘기할 때 얘기했을 거고요. 이제 여기서 경금을 한번, 경금하고 신금을 나눠보면 돼요. 여기서. 제가 최근에 궁통보감을 이제 그 공부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느낀 건데 금을 뭔가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요. 양기를 포장한대요. 양기가 안에 있대요. 금이 이렇게 감싸고 있대요. 이게 얼마 어마무시한 얘기예요. 양기.
말이 양기지, 그 얼마나 큰 에너지 덩어리예요. 태양도 양기잖아요. 양이란 거 어마어마한 에너지인데, 그 전체를 내가 감싸고 이렇게 포양을 하고, 그러려면은 얼마나 도대체 금이 강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금을 외강내유라고 하죠.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나, 단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양이 포장되어 있고 보호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안은 양기로 되어 있으니까 부드럽다고요. 이게 이제 금인데, 이게 뭔가 좀 새롭게 와닿았어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이 거대한 양기 막 이러면서 뭔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건데, 이 공부는 해도 느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할 때마다 새로워요. 저도 새로움을 느껴요. 알고 있는 건데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게 공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선생님이. 자, 그래서 경금하고 신금이 있습니다. 보통 이걸 이제 우리가 물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경금은 뭐래요? 큰 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얘는 보석이래요, 보석. 그러니까 물상으로 이미 이렇게 한정을 해버린 거예요. 도끼 같대요, 도끼. 도끼. 뭔가 이렇게 크게 자르는 휘두르는 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뭐가 이쁜 보석처럼 이야기를 해요. 뭐 가위, 짜잔, 가위 같은 것들로 얘기를 하죠. 이거는 한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물상적으로 한정을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간단해요. 얘는 어디에 작용하냐면은 커다란 화라는 양기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분류 작업을 해요. 이 둘은 둘 다 금이니까 분류하고 분별하고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누는 대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경금은 앞에 있기 때문에 화라는 양기를 툭 잘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소가 있어요. 소. 소를 이제 우리가, 소가 화죠. 화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왜 화냐? 목이라는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제 크게 자란 거예요. 자랐어. 성인이 됐어, 소가. 그래서 이제 잡아먹어야 돼요. 그런 입장의 화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소를 죽여야 되잖아요. 살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죽이려면 한 방에 이렇게 확 해야 되잖아요. 한 방에. 그 정확하게 숨통을 한 방에 끊어줘야지 소도 고통 없이 편하게 가고 경직도 덜 일어나고 고기가 더 맛있고 이런 작용들이 있어요. 자, 그럼 경금은 한 방에 이렇게 대분류를 한다고요. 대분류. 그러니까 분류라도 대분류가 돼요. 경금 입장에서는 크게 뭉탱이로 나눠요.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크게 나누죠. 대충 이렇게 도축을 해서 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발골들을 해야 되는데 경금들은 대충 나눈다고요. 대충. 그래서 경금의 분류 작업은 신금의 그것과는 다르게 크게 대충 나누는 것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경금의 분류는, 경금은 대충 나눈다. 대충. 이게 중요합니다. 대충 나눈다. 이거를 잘한다는 소리. 크게 본다. 크게 보고 대충 나누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뭐, 과일 있어요. 과일. 보니까 막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요. 사과, 배, 바나나, 뭐, 딸기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종류별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혹은, 뭐 과일하고 고기하고 이것저것 다 섞여 있을 때 과일만 추려내는 것, 이런 게 경금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라는 이것저것 섞여 있는 양기들을 분별해서 포장하는 개념이에요. 포장이 더 중요해요, 얘한테는. 빨리 화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전달을 해야 돼요, 수의 영역으로. 그래서 화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경금한테는. 근데 신금 입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작용이 다 끝나 있어요.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얘는 보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양기를 분별하는 작업이 중요하고요. 신금은 분별이 끝났기 때문에 보관이 중요해서 수를 쓴다고 하는 거예요. 보관하기 위해서. 금을 유지하는 거예요. 수는 금을 유지한다. 화는 금을 만들어준다. 자, 이렇게 한번 크로스 시켜볼까요? 신금을 화로 만들어준다? 이상하잖아요. 이미 보석인데 뭘 만들어. 이미 경금의 단계를 거쳐왔는데 뭐를 또 만들어요. 다 익었잖아요. 그래서 과일로 얘기하면, 얘는 풋사과고요. 과일로 얘기하면 얘는 이미 농익은 사과예요. 그 사과가
이미 거기에서 독립돼서 떨어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금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마인드부터가. 얘는 이미 독립을 했어. 일찍 독립을 해야 돼요. 그 마인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얘는 아직 익어야 되잖아요. 풋사과니까. 그래서 화가 필요한 거예요. 화가. 작용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게 경신금의 개념이고요. 제가 아직 학문적인 얘기는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돕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크다 작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럼 얘는 뭐를 하겠어요? 소분류를 하죠. 소분류. 자, 아까 뭐 사과, 배, 뭐 딸기, 바나나 나눴다면서요. 경금이.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정확하게 나눠야겠죠? 품종을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등품하고 1등품하고. 그거는 이제 신금의 영역인 거예요. 신금의 영역.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경금이 좀 더 유도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많이 예시를 쓴 건데 놀이기구를 타러 갔어요. 사촌 동생이랑 갔어요. 사촌 동생 키가 140이에요. 근데 이 놀이기구는 141cm부터 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아, 그 1cm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한 번만 이렇게 해주세요. 경금은 아, 뭐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보내줘요. 그냥 눈대중으로. 근데 신금을 가진 사람이 하면은 어때요? 보죠. 이렇게. 140.8cm인데 0.2cm 부족하시네요. 안 됩니다. 이러고 칼같이 잘라요. 뭐냐면은, 그래서 이 둘은 분야가 틀려요. 분야가. 분야가 달라요. 얘는 정밀하다고 합니다. 정밀하다. 예민하다. 하다. 뭐 민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거의 기준은 경금에 비해서. 근데 경금은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과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이러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데이트할 때는 짜증날 수 있어요. 데이트할 때. 그냥 대충 그거 하면 되는데 막 까탈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근데 이거를 직업적으로 코드를 잘 접목을 시키면은 이러한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 카메라 렌즈 같은 거 굉장히 초고도로 정밀한 부분이잖아요. 렌즈. 그 비싼 거는 제가 봤을 때 다 똑같은 렌즈인데 뭐 솔직히 전 구분이 안 돼요. 뭐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사진이 그 사진인 것 같고 그 카메라가 그 카메라 같고 뭐 뭐가 더 예쁘긴 하고 이런 거 구분이 잘 안 돼요. 좀 구분이 그나마 되는 거는 아이폰 사진이 좀 이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 V30보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센서가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야에 접목하면 되죠. 뭐 QC 같은 업무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맞겠죠.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 예민하고 정밀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보석 종류, 금속 세공 종류에도 잘 맞겠죠. 예민하고 정밀하게 해야 되잖아요. 뭐 생명공학 분야 이런 데도 접목이 가능할 거예요. 경금은 그런 것과는 큰 연관이 없다. 크게 나누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건축, 뭐 건설, 뭐 도시계획 이런 거에 잘 맞는 거예요. 건물을 하나 짓는다. 경금이 건물을 지으면 익스테리어에 잘 맞고 외관 디자인에 잘 맞고 신금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오밀조밀한 그 인테리어 같은 거에 잘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같은 금이라도 보고 있는 시선이 달라요. 여기는 화라는 걸 우선해서 이제 전제하고 보고요. 이 신금은 화보다는 그걸 보관하는 쪽으로 더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이게 어딘지 몰라가지고 계속 저 조그만한 걸로 휴지로 닦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남들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른 사주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아, 물론 그 선생님들이 얘기 안 한 걸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좀 색다르게 학문적인 관점에서 봅시다. 자, 금을 볼 때는 둔 예로 나누어져 있어요. 둔 예를 봐야 돼요. 갑목은 생사를 봐야 된다고 했고요. 아, 목은 생사를 봐야 된다고 했고 화 일간들은 염열을 봐야 된다고 했죠. 빛과 열. 토는 토도 생사로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생토하고 사토로. 금은 둔 예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둔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를 생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둔 얘를 한글로 쓴 이유는 아직 제가 한자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제가 한자를 자유자재로 쓴다면은 그때는 이제 믿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검증까지 끝났을 때 아마 그런 경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부족하니까요. 자, 금을 둔과 예로 나누어요. 둔과 예로. 자, 둔 예로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거예요. 사용처가 처가 있느냐 혹은 없느냐. 이걸로 둔 예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예가 있다는 거는 이미 사용처가 결정이 됐다는 소리예요. 뭔가 금의 사용처가 결정이 됐다. 둔으로 돼 있다는 거는 이 금의 사용처가 결정되지 않았다.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예요. 자, 이 차이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경신금 둘 다 있습니다. 자, 금은 화와 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경금을 먼저 얘기를 하죠. 경금이 화를 보지 못했다. 수를 보지 못했다. 그거를 둔하다고 얘기합니다. 사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어있다. 죽을 살을 써서 사금.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화든 수든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봐야 돼요. 자, 화를 보면은 경금 입장에선 이게 관으로 작용을 하죠. 화, 극, 금 하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예요. 금을 원재료를 가공한다는 소리예요. 화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문명은 발전해왔다고요. 정화라, 화력을 얘기하면 정화를 얘기해야겠죠. 병화보다는. 화력이 온도가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이거 이제 막 청동기 시대가 된 거죠. 좀 더 올라가요. 철기 시대가 돼요. 그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금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화는 금을 만들어요. 경금 일간에 화가 있다라는 거는 금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현실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은 교육이 잘 됐다예요. 잘 됐다. 제도권에 부합한다예요. 부합. 관이니까요. 화로 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가 개입되는 경우는 이게 둔금이 아니라 예금이 돼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직이 주어진다. 직업 중에서 직이라는 자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의 그런 개인성은 무시되고요. 화가 발달하면은 사회에 잘 부합하는 기업에서 좋아하는 윗사람이 좋아하는 타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요. 어려서부터 어른스럽다는 소리를 듣는다고요.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도가 남달라요. 경금은 본능적으로 화를 필요로 하는데 화가 있다는 것은 잘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야지 내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금이 화가 발달한 사람들은 어른들 말 잘 들어요. 뭐 인성이 써주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은 이 자체로도 잘 듣는다. 잘 만들어진다. 사회에 부합하는 인간이 된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철저하게 개인의 행복이나 만족은 무시돼요. 화가 발달하는 경우에.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주려면은 또 병화하고 정화하고 만들어주는 게 다르겠죠. 절대적으로 정화만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병화는 만들어주는, 아무리 열을 띠더라도요, 만들어주는 작용보다는 보여주는 작용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금은 공적인 영역에서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가 있는 경금의 경우 생금, 예금으로 작용하는데 그게 굉장히 공공성을 공적인 영역에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주 볼 필요도 없이 뭔가 결정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은 경금이 이제 수를 보는 거예요. 수. 수를 보는 경우도 있겠죠? 경금이 수를 봐도 수를 봐도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금을 깎아서 만들면 어때요? 굉장히 빠르고 시간이 단축되죠. 젊어서부터 뭔가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경금이 수를 봐서 예금이 되는 사용처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죠.
금이 식신 또는 상관으로 계속 금생술로 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저것 다 해보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금이 이 수라는 영역에 맞춰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금이 사주 팔자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이미 어려서부터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사주 팔자로, 그러니까 주어진 거죠. 그게 부모로부터 주어졌다거나 시대적인 상황으로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막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사주 해야 돼. 넌 이걸 공부해서 뜻을 펼쳐야 돼. 이렇게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경금은 아, 나 내 숙명이 이거구나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죠. 근데 금이 수를 본 명은 그러한 사회적 압박이 물론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인데. 그런데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 역할이. 명확하게 뭔가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딜레마예요. 금생수만 되어 있으면은.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왠지 나랑 잘 맞아요. 그래서 꾸준히 해요. 화가 없으니까 알려주는 사람도 없죠. 근데 하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게 되죠. 끊임없이 하니까. 그래서 시간은 화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 금이 둔금에서 예금이라는 쓰임을 형성하기까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보장을 못해요. 근데 계속 무언가 식신상관이라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용도가 맞춰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같은 돌멩이가 있겠어요. 돌멩이가. 옛날에는 그 구석기 때는 돌멩이를 썼잖아요. 돌멩이를. 그래서 이 돌멩이를 이렇게 썼는데 이 돌멩이 용도가 이렇게 칼의 용도였던 거죠. 고기를 자를 때 이걸 계속 쓴 거예요. 근데 날카로워.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게 잘 잘리는구나 해서 다른 사람들 다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돌멩이가 뭐라는 이름표는 안 붙어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 용도인 걸 알게 되죠. 왜? 계속 그렇게 써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게 금생수고요.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게 수를 본 경금이에요. 이거는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들어가요. 개인성이 강조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회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화는 무엇이 더 강조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만족도는 여기가 더 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수화가 없으면은 뭐 어떻게 된 거냐. 자, 그런 경우에는 경금의 경우는 무조건 둔금이에요. 둔금이라는 거는 사용처, 용도가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게 용도가 확실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게 문제라고요. 용도가 확실하지 않아요. 공사장에서 이렇게 일을 해요. 일용직 일을 해요. 제가 잡부 경험이 좀 있습니다. 뭐 잘하는 건 아니었고요. 신체가 뭐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순 없기 때문에. 자, 삽질도 잘하고 짐도 잘 나르고 뭐 오만 걸 다 해요. 페인트 미장도 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냐고요. 선택지가 많으면요 혼란이 가중될 뿐이에요. 제가 사주 상담할 때, 특히 진로 상담할 때 가장 어려운 사주가 이런 유형이에요. 다 잘해서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 차라리 다 못하고 하나만 잘하면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그냥 뭐 내가 다른 건 다 못하는데 미장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럼 그냥 그거 하면 되잖아요. 결정된 거죠. 근데 다 잘하면은 결정이 안 돼요. 둔금이 그래요. 둔금이 용도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둔금의 경우 상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분명한 직업이 있는데도 내가 뭘 해야 되느냐고 되물어요. 자기도 아는 거죠. 그게 내 직업이 아니라는 거 아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봐도 몰라요. 그냥 제일 좋은 거는 그 직업을 그냥 꾸준히 해 나가는 것 뿐입니다. 물론 운에서 수나 화가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크게 변동하겠죠. 그럴 때 이제 이직이라든가 다른 일을 건드려 주셔야 돼요. 기해년은 수운이 들어오니까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개인성을 뭔가 추구하려고 하겠죠. 금일간들은. 자, 반면에 신금은요. 신금은 이 자체로 그냥 예금이에요. 이미 용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왜? 지났잖아요. 단계가. 경금의 단계에 지났잖아요. 이미 완성돼 있어요. 이 금은. 그래서 당연히 수를 쓰는 게 이롭고요. 그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건 뭐 임수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죠. 더 좋습니다. 자, 근데 화를 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신금은 굳이 뭐 수만 봐도 사실 더 볼 게 없긴 한데 굳이 화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병화 같은 게 있어주면 좋아요.
왜? 이미 완성됐으니까 빛으로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된다. 그리고 이런 임수상관으로 능력을 발휘하면 돼요. 최고죠? 이거 두 개 다 있으면은. 자, 그래서 얘는 직을 만들어주고 얘는 업을 만들어줘요. 합쳐서 직업이에요. 직은 주어지는 것이고요. 업은 재주고요. 우리가 사회생활, 특히 직장생활 하다 보면 많이 만나잖아요. 업이 안 돼 있는 명, 직은 있어요. 과장이에요. 아, 저 김 과장님은 업무 능력, 직불도 없으면서 나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 아, 저렇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과장이 됐지? 그 사람한테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반면에 요게 안 주어지고 업만 주어진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 누가 봐도 뭐 이쪽 계열에서는 최고의 실력자인데 왜 저렇게 취직도 안 하고 저렇게 한 구석에 있어서 프리랜서적으로 막 이러고 있지? 이게 안 주어진 거예요, 이 빛이. 빛이 보여주는 건데 주어지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다들 능력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액의 수는 능력이고요, 화는 보여지는 모습이고 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순서를 알겠죠? 경금은 화를 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수를 보면 뭐 더할 나위 없고요. 그냥 수만 본다면은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써야 된다. 계속 꾸준히 뭔가를 해와야지 나의 용도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신금은 수나 화나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결정이 돼요. 대신에 뭐 요렇게 정화 같은 게 있으면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열로 돌변할 수 있고요. 이런 이미 만들어진 걸 또 해체해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스크래치 내는 거예요, 스크래치. 이미 만들어진 거에. 그래서 예민의 강도가 굉장히, 그냥 예민이 아니라 대까칠로 가요, 대까칠. 엄청난 까칠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아니, 옆에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임상한 결과, 이런 청간에 이 두 글자만 붙어만 있어도 굉장히 까칠하신 분이네요. 다 맞아요. 안 맞는 경우를 못 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신금과 정화가 같이 있다. 아, 내가 엄청나게 까칠하게 보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안 예민할 수가 없어요. 자기 눈에는 그런 게 다 들어오는데. 자, 이 정도 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사주가 보이셔야 돼요. 사실 2단계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뭐 임계수쯤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무토일간이에요. 그리고 경금이라는 식신이 있습니다. 자, 무토하고 경금 배운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경금이 무토라는 영역 안에서 쓰이는 거죠. 식신이 무토의 영역 안에서 쓰이는 거예요. 제가 영역화 한다고 했잖아요, 토는. 자, 근데 이거는 공적인 영역에 있어요. 기토는 사적인 영역에 있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공적으로 쓰인다는 건 이 도구가 모든 사람이 마을 공용인 거예요. 마을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이 공용 우물이 공적인 영역에 공터에 있는 거죠. 근데 기토라는 사적인 영역에 있으면 마을의 우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 우물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공용으로 써야 되는데 경금이니까 공용으로 써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와야 돼요. 내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신이 쓰인 용도에서 정화를 보면은 식신의 활동에 정당성이 부여된 거예요. 공공성이 더 강조된 거예요. 정화라는 이게 이제 우리는 정인이란 말을 하죠. 정인이란 말을 합니다. 근데 통변할 때 일간 이주로만 보는 거는 하수들이에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일간 이주로 신정 신약 따지고 앉아 있어요. 이 사주는 경금이 더 중요하잖아요. 일간보다 경금이, 일간은 그냥 토인데 토는 뭔가 규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목화금수가 없는 이상. 그러면 당연히 식신 위주로 통변을 해야죠. 그럼 이 식신은 정화라는 정인으로 만들어진 식신이에요. 나의 행위가 정당성이 부여되어 있고요. 학습이 되어 있고요. 사회 제도를 잘 받아들여진 행동들이라고요. 말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반사회적인 말을 못 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편제를 봤어요. 임수를. 금생수를 해요. 그러면은 공적인 영역 안에 전체성을 가진 경금이지만 일정 부분 뭐예요? 개인성이 강조되어 있어요. 자, 직업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셔야죠. 그러면은 정화를 봤을 때는 공공적인 영역에서 쓰이니까 공무원 성향이고요.
성향을 가져요. 공무원 식신한테는 정관이고요, 일간한테도 정인이에요. 거의 공무원 쪽 성향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개인성이 강조되어 있죠. 사업가 기질을 가지게 되겠죠. 물론 이제 사업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수가 흘러야 되고 이 그 토도 약간 그 생토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이게 아니면은 아예 돈과 연관이 없는 뭐 수행, 종교적 수행 코드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된다거나. 이거 이제 수의 깊이를 추구하는 거예요. 수의 깊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인계수 때 또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천간만 10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르게 보죠. 또 똑같이 무토에 경금에 을목이 이렇게 있네요. 자, 경금이 뭐 이렇게 용도가 불확실해요. 얘는 수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정재랑 합을 하고 있잖아요. 경금 입장에서. 일간의 입장에서는 정관이고요. 식신의 입장에서는 정재예요. 정재. 그러니까 이 식신은 뭐예요? 이미 뭔가 행동을 할 때 결과라는, 정재라는 결과를 계산하고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계산되어 있다. 경금 행동. 내 행동이 다 계산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을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해를 추구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거를 뭐로 일간이주로 보면 식신의 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겠네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 공무원보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라던가 다른 데 구성을 더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천간을 해석하면 돼요. 일간이 중요하지 않다. 천간의 구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러면은 경금하고 병화가 만나는 건 뭐냐? 이거는 그냥 허세예요. 만들어지지도 않은 금을 보여주고 자랑하기에 바쁘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일단 무건수행을 하시면 좋다.